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잠깐 이 행성을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자원을 좀 구해봅시다. 이 바깥에서도 어느 정도 살짝 보이긴 하네요. 적철석, 리튬 티타나이트. 잠시만. 리튬이라는데 난한 번도 리튬을 본 적이 없는데? 아연과 공작서, 티타나이트 적철석, 철망간 중석과 섬아연석. 아, 저것도 중요한데. 대설로 한번 갔다 옵시다. 떨어져 나갔다. 자, 이 대설로 아무데나 내리면 또안 되고, 약간 조금 작업하기 편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기왕이면 저 빗기둥 있는데 주변으로 가야 체크포인트로 삼기도 편하고, 이곳저곳 길 헤매지 않는데도 편해요. 근데, 기둥이, 저기 보인다. 조금만 더 굴러와라. 이 정도면 적당하겠죠? 갑시다. 여기가 어둡냐? 오우, 야, 기둥 바로 잡히잖아, 여기는. 자, 여기다가 체크포인트를 박아주고요. 버리고. 오, 여기 또 혼합물도 있네. 일단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내가 구해가야 할 자원들을 이제 싹 구해가야 되니까 일단은 바로 구멍을 파고 내갑시다. 지하다. 그리고 바로 내가 원하는 자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 이름은 철망간 중석이에요. 뭉큼도 안 된다고. 대신 저기 엄청 많긴 하다. 맞네. 철망간 중석. 철망간 중석이, 텅스텝. 이거랑 섬아연석도 좀 챙겨가면 좋아요. 이 정도나 챙겼는데. 여기 바이트는 어느 정도 될까? 여기 바이트 좀 작을 걸로 기억하는데. 103이면은 이 정도면 정말 좀 많이 연약한 수준인데. 얘는 뭐야? 철망간 중석. 뭐, 아연이 없나? 한번더 내려가야 돼? 석영이다. 얘 뭐야? 오, 뭐야? 제스퍼 루크? 재창조 아이템? 이건 처음 보는데,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아니, 아까인가 아닌가? 예전 편이 있어서 얘기했나? 헤더는 회수해서 가져간다. 뭐야, 가득 찼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웬만해서는 테더는 다 가져가도록 하세요. 렉 걸립니다. 왜 이렇게 자원이 없어? 여기 자원이 너무 없는데 이건? 지하로 더 내려가 봐야 되나? 싱글플레이 할 때는 이거 지시 표시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 싱글플레이 하는데 지시를 표시할 일이 언제 있어 이게. 멀티아티라 필요한 거지 이게. 동굴은 참 쉽게 쉽게 잘 발견하네. 어이구 이게 뭐야, 엄청난 양의 레진 무더기가 막. 우와 레진이 아주 그냥 이건 진짜 무더기로 발견되는구나. 서마연석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왜 안, 코빼기도 보이질 않냐. 뭐야 벌써 단단한 지점인데. 벌써 뭐 외핵 지역, 내핵인가? 아니 멘트인, 멘트는 원래 부드러운 지역인데 그만은 핵이고 외핵이구만 벌써. 뭐는 왜 핵이 이렇게 벌써 나와. 행성이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근데 마인크래프트랑 비교하면은 마인크래프트는 애초에 핵 자체가 없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세계는 지구가 평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로 둥그니까 그걸로 치면은 훨씬 이쪽이 더 리얼리티하긴 하죠. 마인크래프트의 행성은 둥글지 않고 네모나니까. 아무리 적어도 일단 바이트는 바이트이기 때문에 챙겨가긴 하는데. 여긴 뭔 자원 이렇게 없냐? 뭐 여기는? 이렇게 자원이 메말라? 여기서 한번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분명히 이제 내 핵일 텐데 이제. 또 그 지역 나올 텐데. 아닌가? 아직인가? 아직이다, 다행이다. 그래, 또, 오케이. 먼 거리도 연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어이구, 잠시만. 없어 진짜로 자원이. 여기는 뭔 무슨 놈의 행성이 이러냐. 삭막해.
이제 내핵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쯤 되면은. 너무 깊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결국 나왔네.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긴 그러면 진짜 아연이 없구만. 여긴 진짜 텅스텐만 구해가야겠어요. 아연은 솔직히 그 원래 기존 행성에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가져가야겠어. 여기서는 그냥 청일 왕관 중석 이것만 챙겨가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으쌰. 이거 봐요. 철망과 중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이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철망과 중석, 텅스텐만 다 챙긴다, 여기서 이제. 많이 채워놓고 가자. 한계가 되기 직전까지. 이 재창조 아이템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귀한 아이템이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가자. 이 정도면은 진짜 텅스텐 잔뜩 챙겨간다. 여기다가 이거 석영, 에이, 저 박아놨으니까 언제든지 찾으러 올수 있어요. 이것 봐요. 굉장히 티가 나죠. 자, 그 다음 제가 이동할 곳은 원래 내가 있던 곳. 뭐야? 왜 이렇게 가까이까지 왔어? 아까 엄청 멀리 있었는데? 아, 노부스가 내가 있는 행성이 맞구나. 베사니아는 본 행성이고. 잠시만요. 가는 동안, 우주여행 하는 동안 약좀 먹읍시다. 자, 나 어디로 가야 되냐? 아직 안 왔네요. 좀만 더. 좀만 더 돌아야 돼. 저기 같은데? 근데 잘못 찾지 않으면 큰일 나요? 확실한 상태에서 가야 되겠네. 아니, 막 깨지 뭐. 저런 지형이 어디 떠 있겠어? 어? 아니었어. 큰일 났어, 나. 전혀 다른 데 와버렸어. 잠시만요. 일단 행성 바깥까지만 가는 건 가능할 거니까. 저기가 내 사는 데 아니야? 저기가? 여기가? 아닌가? 아까 방금 제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큰일 났네. 우주 미아가 되겠죠? 어? 여긴가? 아, 여기네요. 아우씨, 진짜. 완전 반대편으로 갔었잖아. 어우, 위험했어요.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 오케이, 텅스텐 됐고,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